자, 2023년 3월 9일 모의고사 23번 한줄 해석 들어갑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글의 주제찾기 문제죠. 단어 보시겠습니다. social, 사회의, social, economic, 경제의, economic, situation, 상황, situation, wage, 임금, 급료, wage, level, 수준, level, condition, 여건, 조건, 상태라는 뜻도 있었죠. condition, improve, 개선되다, 향상되다, improve, gradually, 점차, gradually, form, 형태, form, transport, 운송, 수송, transport, 그다음에 cheap, 저렴한, 싼, cheap, 예. 이 ER을 붙이면 비교급으로서 더 저렴한이 되겠죠. 문장 보시겠습니다. As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countries got better 됐네요. as 접속사로서 예, 이게 비교급 문장에 쓰이게 되면은요. 뭐뭐하면서 뭐뭐함에 따라 요런 정도로 예, 해석하면 좋습니다. 예. 뭐뭐할 때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그래도. 예. 문제는 이제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get동사가요. get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이때 get은요. 형용사 해지다. 이렇게 become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 반면에 get 뒤에 장소가 나오면 이 get은요. get 뒤에 장소가 나오면 get은요. 막 가다, 도착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요두개 구분하세요. 다시. As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countries, 예. 국가들의, 나라들의 뭐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상태가 got better 더 좋아졌음에 따라 좋아짐에 따라 wage levels 뭐는 임금 수준과 working conditions 뭐가 근로 조건들이 improved 개선되었다 향상되었다 됐나요? 사회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서 급료의 수준과 근로 조건이 좋아진 거예요. Gradually, 점차, people, 사람들은, 수동태 나왔네. were given, 했으니까 이거는 받았다야, 받았다. 더 많은 time up, 시간이 꺼지는 거, 휴가죠. 예. 더 많은 휴가를 받았다. 수동태예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forms of transport improved. 운송의 형태들이 향상, 개선되었고, 됐나요? And it became faster and cheaper. 더 빨라졌고 더 저렴 싸졌다. 뭐 하는 것이? To 가져진 전에 to get to places 여러 장소들로 가는 것이 됐나요? 예, 장소로 가는 것이 더 빨라지고 더 싸졌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단어 보실게요. industrial 산업의 industrial revolution 혁명 revolution railway 철도 railway seaside 해안가 바닷가 seaside resort 우리가 리조트라고 그러죠 휴양지란 뜻입니다 resort 예, 됐나요? 예, 보시겠습니다. England's industrial revolution led to many of these changes. led to 밑줄 치세요. 이게 lead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lead는 이끌다, 이어지다거든요. 뭐뭐로 이어지다. 이어지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led to니까 뭐뭐로 이어졌다. 이어졌다니까 일으켰다라는 뜻도 되고요. 초래하였다, 유발하였다, 원인이 되었다. 다 됩니다. 기본은 뭐라고? 뭐뭐로 이어지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어졌다. 뭘로? 이러한 변화들 중에 많은 변화들로 이어졌다. 여러분 어때요? 되죠? 즉, 많은 이러한 변화들의 많은 것들을 초래하였다예요. 뭐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됐죠.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Railways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삽입구죠. 철도는 이게 주어이고 동사입니다. Opened up, 열었다. 말 그대로 열었어요. 뭘 열었어? Now famous seaside resorts, 현재 유명한 해안가 리조트를 열어준 겁니다. 철도가 여기까지 됐죠. 예. Such as Blackpool and Brighton. Such as는 전치사 like와 같습니다. 뭐 같은? Blackpool과 Brighton 같은. 지금은 유명한 해변 휴양지들을 열게 해준 거야. 열어준 거야. Open up.
With the railways, 예. 뭐와 함께 전명구죠? 철도와 함께 came, 왔어요. 동사, many large hotels, 많은 큰 대형 호텔들이. 어?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었네. 네, 그걸 도치라고 합니다. 예. 전명구가 문장 앞에서 강조 의미로 문장 앞에 쓸 때 예, 주어와 동사는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도 상관없죠. 예, 철도와 함께 왔다. 대형 호텔들이 하면 됩니다. 됐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단어 coast to coast 해안에서 해안까지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으면 예. 해변에서 해변까지 또 해 coast 해안에서 해안까지 어디요? 뭔가를 가로지르는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대륙 횡단의라는 말이 됩니다. 대륙 횡단의 예. 그런 의미로서 이게 어떻게 대륙이란 말이 돼? 예. coast to coast 대륙 횡단의 예. In Canada,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는요. The new coast-to-coast railway system까지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대륙 횡단 철도 시스템이 서비스죠. 철도 시스템이 made possible. 눈으로 외워서 make possible. 예. make possible 하고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가능하게 하다예요. 뒤에 The building of such famous hotels as Banff Springs and Chateau Lake Louis, 어이구야, in the Rockies. 전명구가 무려 몇 개? 세 개나 된다. 너무 길어 보이지만 천천히 가셔보세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새로운 대륙횡단 철도 시스템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을? 건설을. 짓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무엇의 건설입니까? 일단 이거 빼고. 유명한 호텔들의 증축 건설. 유명한 호텔들의 건설을 가능하겠다. 대체 여기까지. 예, 예. 그 다음에 such as를 보는 거예요. such A as B. 예. B와 같은 그런 A입니다. B와 같은, B 같은 그런 A. B 같은 A. 그런이란 말은 해석 안 해도 됩니다. B와 같은 그런 A인데 예. 해석 안 해도 돼요. B 같은 A. 자, B 같은 유명한 호텔 뭐 Banff Springs와 Chateau Lake Louis 같은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 다 대문자잖아요. 이름이에요. Banff Springs와 Chateau Lake Louis와 같은 유명한 호텔들의 건설을 가능하겠다. 근데 이 유명한 호텔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In the Rockies. 로키 산맥에 그 말이야. 로키 산맥에 있는 Banff Springs와 Chateau Lake Louis와 같은 그런 유명한 호텔들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뭐가? 새로운 대륙횡단 철도 시스템이 어디서?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한 문장이고요. 연습 잘하세요. 다음 단어 보시고요. Arrival, 출현, 도래, arrival, tourism, 관광산업, tourism, growth, 성장, growth, 성장. 예. 자, later, 나중에 the arrival of air transport, 예. 항공 운송의 도래. 출현이 어려운 말이죠. Opened up, 열어주었다. More of the world, 세상에 더 많은 부분을 열어줬어. 더 많은 세상을 열어줬어. 더 멀리 가게 된 거죠. And, 그리고 led to, 동사의 과형 또 나왔네. 이어졌다 뭘로? 관광산업의 성장,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초래한 겁니다, 이거. 항공 운송이 나타나니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어려워 보이죠? 자, 이 글은 Factors that cause tourism expansion 그런데 관광산업의 확장을 일으켰던, 초래하였던 여러 가지 요인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살펴봤는데요. 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회 이상 종독을 하시고 그 다음 문제 가셔야지 냅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